Times. 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건 팬더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에 태어나셨군요. 네, 9월에 태어났습니다. 9월 뭐, 40 40인가요? 올해가 이제 30대 마지막 생일이었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네요. 내년부터는 막 무릎 아프고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먼저 경험하신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네. 뭐 생일날 워낙 작업이 많고 뭐 네. 액탕까지 찍고 가갖고 날밤도 까시고 그렇죠. 그 좀 자고 또 파티 해야 되잖아요. 어,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그거 좀 놀아보겠다고 전날 무리를 해서 일을 한 거죠. 어떻게든 일을 끝내야지 다음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20시간 가까운 고강도 노동을 한 덕분에 당일날 네, 저녁엔 놀 수 있었습니다. 와,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잘 해먹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음번 생일에는 20시간이라고 못 놉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20시간이라고 48시간 자야 됩니다. 아, 이번에도 아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약간 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밤새면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계속 그러긴 했는데 네, 역시 일도 적당히 휴식도 예, 적당히 이렇게 현명하게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무사히 잘 생일 마치고 돌아왔고요. 잘했네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팬더 시리즈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재팬 팬더 네. 141만 9천 원짜리 60 머스탱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로 점입 가격이죠. 네, 확 가격대를 올려서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리즈 네, 점입 가격 커스텀 샵입니다. 551만원, 652만원, 652만원, 673만원 뭐 이렇게 네, 요렇게까지 아... 네, 5,600대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가볍게 140만원짜리 네. 팬더재팬 트래디셔널 60 머스탱이고요. 이게 이제 2021 뉴 트래디셔널 시리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번에 저희가 그 뉴 트래디셔널을 한번 네, 했죠. 5060 텔레스트라토캐스터를 통해서 한번 쭉 했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이때 저희가 그 트래디셔널 2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뉴 트래디셔널이라는 말도 사실 저희가 그냥 구분해서 하려고 네. 자체적으로 붙인 거고 트래디셔널 2의 개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오피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스펙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뭔가 1, 2 가르기에는 너무 미세하게 바뀌었고 네, 3.01 뭐 이 정도 네. 버전밖에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라서 네. 사실 2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뉴 트래디셔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에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로 네, 바디 피니쉬가 바뀌었고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에서 41로 지판 공률 반지름은 7.5에서 9.5로 네, 이렇게 아, 진짜 조금씩 바뀌었는데 네, 그 정도 바뀌어서 9.5랑 막 7.5랑 섞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9.5와 네. 7.5에서 9.5로 네, 네, 빈티지에서 좀 덜 빈티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한 게 약간 뭐 그런 이제 페이스리프트 수준 차로 보자면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같은 라인이기는 한데 그냥 정말 미세하게 약간 예, 바뀌었을 뭐. 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수는 70점대 초반들을 받았네요. 50 텔레가 71.5 너무 깔끔하다 뭐 이런 예. 네, 평가를 받았었는데 60 텔레가 72 오. 그다음에 50 스트랫이 73 오. 그리고 60 스트랫이 74 아 이렇게 1점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점수 네. 네 그러네요. 지금 이게 50 스트랫은 에릭 쿠상 에릭 네, 크래프튼을 얘기를 네. 했고요. 60 스트랫은 게리 무어상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 뉴 트래디셔널을 한번 스트랙과 텔레로 달려봤어요. 오늘은 머스탱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141만 9천원 전장은 101cm 무게는 2.94kg 두께는 38+ 2mm 12프렛 뒤뜰은 77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의 글로스 폴리 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메이플 UCM 넥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에이지드 화이트 플라스틱 버튼 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되게 오, 이뻐요. 네 뭔가 일반적인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화이트 플라스틱이라 또 다른 질감이네요. 그렇죠. 약간 아이보리 느낌도 네. 나고 각도 좀 많이 져 있고요. 네 본넛의 40mm 너비네요. 점점 더 좁아져요.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판 로즈우드, 곡률반 지름은 241mm, 네. 스케일 길이 648mm, 22 빈티지 프레, 네. 그리고 싱글코일 머스탱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온오프 슬라이더 있고요. 인아웃 페이즈 스위치가 각각의 오케이. 픽업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다양한 톤 메이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플로팅 브릿지, 다이나믹 비브라토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랩어라운드로 아주 희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네.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가운데 놓으면 기타가 꺼졌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예, 앞에 페이즈 인 하면 앞 픽업이 들어오고요. 딥픽업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인 인 뭐 인 아웃 이런 식으로. 네. 쌍 인. 네. 쌍 아웃. 쌍 아웃. 자, 앞 인. 아웃 네. 아웃인 네. 마샬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재검토요? 네. 앞 픽업이고요. 딥픽업 켜보겠습니다. 이야, 참. 앞뒤 다 켜보겠습니다. 변화무쌍하네요. 네. 자, 뭐, 자, 드라이브, 듀얼리스트 놓고 앞. 다 작아 갖고 이렇게 좀 이게 좀 미싱이 나네요. 아, 네. 작아서. 이게 여기가 A 같은데 G야. 야. 아, 네. 참 소리 묘하네요. 독특한 감성이에요. 예.
그래서 마셜 게임. 진짜 소리가 좀 재밌는 소리가 나요. 뭔가 뭐 하이게인이거나 우리가 익숙한 소리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독특한 감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펙터를 좀 매겨봤습니다. 근데 그 등치가 너무 없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약간 뭐 장난감 기타 같은 소리. 약간 그런 약간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반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소품적이고 신스적인 그런 사운드들 메이킹을 하는데 아주 좋은 기타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감성의 기타를 원하신다면은 약간 활용을 할 때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네. 어. 뭐 좀 뻗는 맛도 없고요. 네. 하여튼 아주 세계관이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텔레스트랫 계열과는 전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용도를 잘 구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타입니다. 색상은 올림픽 화이트, 다프네 블루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것은 다프네 블루 모델이었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본 토종 야생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토종 야생마. 네. 알겠습니다. 말이 좀 작아. 네, 체구가 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매력이 탱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이 머스탱탱. 네. 네, 매력이 탱탱. 자, 이게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4,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1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25, 15, 15, 15 해서 70점 나왔습니다. 오. 평균 점수는 70.5. 70점을 갓 넘었네요. 네. 독특한 기타 치고는 뭐 준수한 점수이군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준수한 점수라고 할 수 있을지요. 네. 저는 이 사운드를 24를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 독특한 감성 때문에 한 1, 2점, 1점 정도 많이 준 것 같고요. 이 편의성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조작하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네, 선생님은 뭐 16점을 주시긴 네, 했는데 독특한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편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끼죠? 뭐 아니고. 아, 뭐 그렇지? 사실 재밌죠. 네. 네. 재미고 독특한 그런 네. 그 뭐 재미 점수로 한 1점 더 준 건데. 네. 편의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뭔가 네. 그냥 기존의 것들과 좀 차별화되는 네. 그런 세계관이 확실히 네. 좀 매력 포인트고요. 뭔가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머스탱 70.5. 오. 70점을 그래도 간 넘었어요. 간 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또 점입가경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57 스트랩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 멋있네요. 57 스트랩 랠리 201 타임머신 시리즈 551만 9천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전이야 저게? 550만원이? 네 점입가경 네. 점입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